드라마 촬영이 한창인 수원의 드라마 제작센터. 분장을 마친 배우들이 대본 읽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와, 일단 저기. 권한에서 오셨죠? 그 이상도 세대 교체. 고급진 색감의 디테일을 살려주고 딱 맞는 액세서리까지. 아, 의상도 그렇고 뭐 이렇게 분장 특히 이것도 뭐 분장 받는데도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이요? 하고 나면 진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런 사람 같습니다. 이 상태로 뭘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시상식까지 정복. 맞아요. 이럴 때 고려를 정복해야 합니다. 지금이 적기인 것 같사옵니다. 연말 시상식에서. 웃음도 정복하고 왔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럼 드라마 인기 1등 공신인 의상부터 파헤쳐볼까요? 거기 이제 갑옷을 입으면 어깨가 엄청 눌리거든요. 이걸 풀어주면 목이랑 어깨가 잘 풀려요. 이건 고려왕 현종이 즉위할 때 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너무 이쁜데 진짜 너무 많이 덥고 목도 아플 것 같아. 죽겠어. 머리가 무거워. 이게 눈을 막 찔러가지고 아, 왕이 힘들었네. 단명한데 이유가 있어. 이 중 아, 가장 많이 신경 쓸 이상이 있다는데요. 이게 이제 거란 야율 융서가 입는 실제 갑옷이에요. 거란 의상의 경우 기록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제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력이 가미가 됩니다. 거란족 의상들은 다 몽골에서 실제로 제작을 해서 들어온 거라서 몽골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증을 위해 몽골 현지 연구소를 찾아가 자문을 받고 제작한 의상. 옷을 입어보는 데만 10여 분. 입는 건 복잡하지만 입고 나면 느껴지는 위풍당당함. 우리의 패션 트렌드. 거란 황제의 패션. 자체 발광으로 조명이 따로 필요 없네요. 봅니다. 이곳은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에 등장하는 모든 소품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길이가 길다란 이 장창을 전차 위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데요. 장창. 이번에 드라마를 위해 모두 새롭게 만들었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무기가 있다는데요. 뭡니까? 이게 이번 황하진 전투에서 사용했던 양규장군의 활입니다. 진짜 여련을 저희가 이제 양규장군이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했던 효시. 우리가 쓰는 효시란 말이 여기서 보잖아요. 이게 바로 양규장군의 상징과도 같은 무기. 활. 그런데 촉 아래 특이한 게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달린 건 뭐예요? 바로 효시라는 화살입니다. 피리처럼 구멍을 뚫어 화살이 날아가면서 공기가 들어가 소리가 나는 거죠. 무언 무엇의 효시라고 할 때. 그게 이겁니다. 항상 이 소리를 신호로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긴장감이 확 올라가네요. 깍지를 끼고 활을 쏘는 전통 기법까지 표현했다고요. 제대로입니다. 진짜 세세하게. 선배 안녕하십니까. 네? 장군님. 찬발이 날라오고. 화제의 인물. 찬발이 날라오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는 다르게 이 소리가 날까요? 소리가. 그 소리를 틀어주신다는 거죠? 네. 본격적으로 시작된 촬영. 아, 이렇게 찍는 거 신기하다. 우와. 양규 장군 역할의 지승현 배우. 폼이 남다른데요. 과연 실전에서는? 아, 오케이입니다. 완전 슬레이크. 완전 슬레이크. 단번에 성공입니다. 역시. 아쉬워. 박물관에 전시된 걸 참고해서 제작했다는 효시. 얼만큼 똑같이 재현했는지 살펴볼까요? 박물관 원래 이렇게 바꿔야죠. 힘든가요? 연습 안 하죠. 이런. 고려 거란 전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비밀 병기 검차. 고려사에는 말을 탄 기병에 맞서기 위해 검차를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란의 침략을 막아낸 당대의 최첨단 무기였던 검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여주의 촬영 세트장. 여주의 세트. 오. 방패인 용의 형상을 표현했는데요. 검차를 본 말이 겁에 질려 도망가는 걸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각종 문헌에 기록된 모습을 참고해서 제작했다는 검차. 자동차의 무게와 비슷하답니다. 와, 와 혼자서 안 되겠다. 얼굴로 들지 말고 팔로 들어야죠. 꼼짝도 안 하네. 이 무서운 용의 얼굴이랑 일곱 개의 창이 이렇게 돌진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네. 무섭습니다. 행 제작비를 들였다는데요. 궁금하다. 만드는데 토탈 한 1,500 정도 됩니다. 저도 소름 돋았습니다. CG로 이용해가지고 CG로. 이제 길게 늘렸어요. 감사합니다. 컴퓨터.
실제로 제작된 검차의 수는 총 10대. 아, 이렇게 보니까 좀 나머지는 CG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궁금하네요. 검차뿐만 아니라 CG로 구현해낸 장면이 더 있는데요. 또 뭐죠? 얼마 좋으세요. 없던 군사를 여기저기 늘려 대규모 병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우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많았는데. 화면 속 마술이 탄생하는 곳.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드라마 속 장면, CG로 배경을 표현하는 것도 우와. 철저한 고증을 하면서 제작한다는데요. 진짜 신기하네요. 어머, 불화살 수천 개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와, 신기하다. 우와. 화려한 전쟁 장면을 만들어낸 CG팀도 참 대단하네요. 우와. 이렇게 와도 CG였구나. 동사 구현을 해낸 겁니다. 먼저 스튜디오에서 배우 20명의 연기를 촬영하고 이걸 기반으로 다양한 동작을 하는 10만 명을 만들어낸 뒤 대규모 병력을 표현해냅니다. 이것도 일이 엄청 많겠네요. 10만 명으로. 실제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들을 CG로 표현해서 더욱 생동감 넘치는 드라마 장면이 완성되는 거죠. 너무 신기하네요.